Silence! Prepare for glory! 뭔가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동사 make입니다. make는 주어의 능력으로 주인공의 능력으로 존재나 상황을 만들어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she made up, she did make up 무슨 뜻이냐? 주인공은 자, make는 충분히 그녀가 만들 수 있는 상황이나 존재를 어떻게 해요? 이루어내고 만들어낸 거예요. 결과값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점점 위쪽으로 향상되는 부분으로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여자들 메이크업 한다거나 남자들 뭐 이렇게 건강해진다거나 뭐 능력이 써지는 것을 메이크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she made up, 그녀가 화장했다라는 뜻도 되는 거죠. 자, 이거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인데, 자, 메이크가 이형식으로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요렇게 분석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시 생략됐고 그 다음에 대시 가목적어, 진목적어다. 주어, 수로의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그냥 생략된 거고 이거 목적 격고다. 이거 대시 진짜 목적어다. 틀린 얘기입니다. 이거 make it sure, make sure. it은 it 자체만으로 생략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it은 꼭 뒤에 is라는 비동사가 있거나 was라는 비동사가 있어야만 생략 가능하지, it은 혼자 자체로 생략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인칭 대명사 때문에요. 그러면 make sure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자, 이것은 주격 보겠네요. make sure that 대절은 sure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되는 거죠. make sure that 아니 make라고 한다면 주어의 능력으로 만드는 건데 어떻게 sure라는 거는 상태, 아까 take가 차려져 있지 않아서 형용사 보호로 취하지 못하여 이형식 안 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make도 비슷한데 sure라는 것은 보호로 가질 수 있느냐. 자, I make sure라고 하면 이 sure은 make와 합쳐져서 이형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뜻이 되기 때문에 아무 형용사나 되는 게 아니라 sure라는 형용사와 make가 합쳐졌을 때 이 형식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sure라는 건 뭐죠? 확신의 상태입니다. 확신. 확실한, 확신의 상태요. 즉, 확신의 상태는 언제든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아니,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자, 확신은 무언가를 다시 보고 노력을 해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make와 sure가 만약에 사용된다면 이 형식 또한 즉 I가 확실한 상태로 만들어지는 건 가능하죠. 그래서 이 형식이 때로는 됩니다. 다 된다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의미의 형용사를 주격 보호로 쓸 때 그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sure라는 것은 정해진 확실함이기 때문에 이 특정한 that 사실을 찍어준 이 내용의 that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부사절, 접속사, that절을 수식어, 부사수식어, sure라는 형용사의 부사수식어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I may able 즉, 나는 주인공의 능력, 내 능력으로 하나의 공을 만든 거죠. I made him 목적어, able 또한 목적어.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이는
해부가 오겠네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을 만든 거죠? 그가 공을 수유지하는 상태를 가질 수 있도록 저는 만드는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공을 만들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가 공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는, 즉 나는 그한테 공을 만들어 주었다. 만들므로 인해서 그가 계속 공을 소유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니 make 또한 사용식이 가능하죠. 자, 아까 설명드렸던 이 have처럼 I made him happy 오형식도 되지만 여기서도 만약에 make를 쓴다고 하면 I make him study English. 즉, 나는 만듭니다. 즉, 만든다는 얘기는 뒤에 있는 상황을 그러하도록 정말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한 상황이 있게 해야 합니다. to를 쓰게 되면 만약 그가 나중에 to, 즉, 미래사진 안 해버리면 못 만드는 거고,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 ing 해왔다고 한다면 이미 해온 걸 만들 필요가 없겠죠. 이미 그가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뭘 만든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하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을 주인공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즉 원형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사역동사 같은, 사실은 사역동사라고 하기는 뭐한 주인공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형 부정사를 취하는 경우를 만든다. 그래서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 오형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다음으로 중요한 동사 keep입니다. keep은 말 그대로 유지하다. 동작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어떤 동작이든지 간에 유지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의 의지를 가지고 유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자, 유지한다고 했으니 I have holes. 얘 또한 have와 같은 거 아니냐. 유지 상태하는 거면 have랑 같은 뜻이지 않느냐. 자, 뭐가 다릅니까? 주인공의 의지를 가지고 감기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없겠죠. 계속 유지하려고 해도 몸이 자연스럽게 감기 바이러스를 다 퇴치해요. 면역력 때문에.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 못하죠, 그죠? 그러나 해부는 아무튼 내 의지랑 상관없이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주어의 의지로 유지하다. 그래서 I keep up. 점점 더 잘하려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 또는 I keep hungry. 자,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능한가요? 어떤 상태는 불가능할 수 있죠. I keep sad. 슬프려고 해도 누군가가 웃기면 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노력해서 주어의 의지로 뭐 keep sad 틀린 건 아닙니다.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hungry, 안 먹으면 되죠. 안 먹으면 나타나는 형입니다. 그래서 I keep hungry 또는 I stay hungry 이런 거 이 형식으로 가능하죠. I keep a ball. 당연히 I와 ball은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형식 일부러 내가 그 공을 유지하는 거야. 이 공은 남한테 주기 싫어. 이건 내가 수집하는 거야. 계속 갖고 있는 거야. Keep me waiting. Keep someone ing. 자, 여기서 keep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계속 유지를 시켜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지를 시켜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동작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거 가능하겠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로 ing를, 목적격 보호로 현재 분사를 취하는 동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keep 같은 경우에는 1형식, 2형식, 3형식, 5형식이 가능하겠네요. 단순히 제가 유지한다고 누군가가 무엇을 계속 소유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4형식은
되지 않습니다. 자, put이 나왔네요. 이 put이라는 행위의 영향력은 말 그대로 뭔가를 딱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자, 우리가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거,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존재입니다. 상황을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결국 어떤 존재만은 내려놓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I put up with it. 이것은 up이라는 건 지금 나라는 존재를 뒤에 어떤 존재도 없이 자기 스스로 내려놓는 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내려줍니다. 근데 위쪽으로 내려줍니다. 업의 수식을 갖죠. 위는 함께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함께 내가 놓여져 있으면 그 상황을 계속 어떻게 해야 하죠? 감당하고 있어야죠. 그 상황과 같이 놓여져 있어야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싫어하는 존재라면 싫어해도 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put up with는 참다라는 뜻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수고로 많이들 외우시는데 이해한다면 외울 필요도 없이 이해를 통해서 아, 왜 그런 뜻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형식도 가능하고 말 그대로 존재를 내려놓기 때문에 I put a ball 그냥 꼭 내려놨죠. 그래서 3형식 어떠한 상태가 되도록 내려놓는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2형식 안 됩니다. 그냥 존재를 내려놓는 거예요. 당연히 존재를 내려놓으니 4형식과 5형식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3형식으로 많이 그려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여기 몇이 나왔네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역동사 같은 것들 중에 하나 let이 나왔네요. let의 진짜 뜻은 상황을 짜다 또는 발생시키다. 그래서 상황을 짜서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짜놓은 상황대로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면 you letting study English well 이라 해서 이 렛의 영향력은 대부분 다 상황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형식으로 대부분 쓰여요. 물론 여기 목적어가 생략되고 원형 부정사에 동사 원형이 나와서 뭐 렛 원형 부정사 이런 형태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건 뭐 많은 상황은 아닌데 이런 경우는 3형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크게 주로 쓰이는 것은 요 경우라고 보면 돼요. let의 영향력은 상황으로 간다. 그래서 상황은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you는 상황을 만드는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상황을 발생시킵니다. 어떤 상황을 발생시키냐면 그가 지금 당장 영어 공부하는 걸 발생시킵니다. 만약에 상황을 지금 당장 하도록 발생시키는데 투부정사를 쓴다고 하면 그거는 미래 상황을 발생시키는 거죠. 미래 상황을 발생시킨다면 미래 사진을 발생시키면 그가 미래 공부 안 하면 어떡하죠? 그 상황을 발생시켰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말 못하겠죠? 아니면 studying English 해서 ing 현재 분사를 씁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오는 상황을 어떻게 짜서 발생시켰다. 이게 지금 발생이라는 건 지금 당장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온 상황은 발생했다고 발생시킨다고 말할 수 없겠죠. Let's go out. 청유문이죠. Let us go out의 줄임말 Let's go out 또한 5형식이 된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 원형 부정사가 됐죠.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go, come, go는 가다, come은 오다 라고 배웠어요. 아, 근데 이게 영어에는 가다, 오다 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고는 가다가 아니고 컴은 오다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고를 가다 그리고 컴을 오다라고 외우고 있느냐? 그것은
문화 차이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문화를 살고 있죠? 단체주의의 문화를 살고 있습니다. 자, 서양, 영어를 쓰는 서양은 어떤 문화를 살고 있죠? 개인, 주의의 문화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화를 할 때 A와 B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내가 너한테 갈게. 거의 99%가 I will go to you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아니라 틀린 문장이에요. 내가 너한테 갈게. 가다. 고. 아니, 왜 틀리나요? 이게 바로 문화에서 나오는 차이. 즉, 이 문화 차이가 단어의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단체주의이기 때문에 이미 한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어를 쓰는 서구, 동양, 서양, 서양에서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그 객체를 어떻게 보고 있죠? 서로 개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B에게 간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가까워진다는 말이 있고 멀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갈게 라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 A가 B한테 멀어지는 건가요? 가까워지는 건가요? 가까워지는 거죠. 자, 고의 뜻은 멀어져서 나아가라, 즉 멀어져 움직이다 라는 뜻이고, 컴의 뜻은 가까워져 만나라. 가까워져, 결국은 가까워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완전 뭐 붙어버리겠죠? 결국 만나죠. 컴은 가까워져 만나다 라는 과정이에요. 고는 계속 멀어지는 과정이고요. 그럴 때 A가 B한테 내가 너한테 갈게, 결국 가서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go를 쓰면 안 되고 I will come to you를 써야 됩니다. 내가 너한테 가까워질게. 그러다 만나겠죠. 그 얘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가다라는 말을 쓸까요? 왜 가다라는 말을 쓰냐면 우리가 이미 단체에 들어있어서 내가 만약에 너한테 간다면 이렇게 간단 얘기죠. 그러면 A가 있는 이 집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B가 있는 이 집단이 있을 거예요. A는 이 집단을 어떻게 하는 거죠? 벗어나는 거죠. A는 이 위치, 즉 위치가 집단입니다. 위치가 자기 소속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있는 그룹에서 또는 자리에서 위치에서 벗어날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가 있는 위치에서 벗어나서 너의 개, 그죠? 벗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즉 A가 있는 위치, 이것이 바로 단체. 오다는 뭘까요? 네가 와, 그럼 B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B는 B가 있는 그 집단, 단체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존재가 우리 집단으로 들어올 때, 우리 위치로 들어올 때 오다라는 말을 쓰고, 우리가 우리 집단이나 위치나 그 조직을 벗어날 때 우리는 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즉 단체주의에서 이 문화가 결국 가다 오다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서양에서는 가다 오다가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쭉 진행되어 멀어져 가는 것과 멀어져 있는 게 점점 가까워져서 만나는, 즉 go와 come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I will go to you는 틀린 말이 되고 I will come to you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인공이라는 존재가 뭐 멀어지던 가까워지던 어떤 다른 존재한테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목적 대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영향을 받는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멀어진다고 가까워진다고 실질적으로 그 어떤 영향도 우리는 다른 존재한테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화, 폼 또한 1형식, 2형식의 자동사로서예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지금 멀어지는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자, 처음에 있던 그 시각, 그 개인의 장소에서 점점 멀어져 나아갑니다. 어디로? To school, 학교로 멀어져 갑니다. I go to school. 근데 이거 장소라고 하지 말고 이거는 당연히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이자가 있는 거예요. 그 이자한테 얘기할 때 I go to school, 나 학교 가는 거야 라고 하면 같이 있는 입장에서 스쿨로 점점점점 아이는 멀어져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고를 쓰는 겁니다. I go to school. 근데 스쿨은 이제 공부하러 가다지 이제 학교에 가다라는 뜻이 아니라 공부하러 가다죠. 이거는 명사 부분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The milk went bad. 요거 우유가 상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도대체 아니 어떻게 상했다라는 표현이 됐냐? The milk는 bad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 bad는 형용사 나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나쁜 상태라는 뜻입니다. 자, milk가 처음 시점에서는 어땠죠? 아주 신선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떻게 됐죠? 나쁜 상태로 결국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유가 나쁜 상태로 멀어져, 즉 상했다 라는 뜻이 만들어지네요. 자, come 예문 살펴보면 I will come to you. 아까 설명드렸던 예문이죠. I will come to you. 자, dreams come true. 요거 이 문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dreams come true가 왜 이형식 되냐면 결국 true라는 것도 형용사 상태예요. 부사가 아닙니다. true는 형용사 상태예요. 그럼 결국 꿈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로 만나는 거죠? 꿈이 진실된 진짜의 상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꿈이 진짜가 된 상태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자, 우유가 나쁜 상태로 결국 만났거나 꿈이 진짜인 상태로 처음엔 아니었지만 진짜의 상태로 멀어졌다. 그래서 The milk came back. Dreams went true. 오히려 역으로, 거꾸로 이렇게 돼도 말이 맞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더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 우리는 인간, 어쨌든 문화 차이는 이렇다고 해도 어쨌든 인간이라는 존재잖아요. 자, 인간이란 이기 유전자, 즉 selfish 지인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좋은 건 어떨려고 하죠? 가지려고 하고 나쁜 건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나쁜 건 멀리 하려고 하는 걸로, 좋은 건 가지려 하는 걸로, 가까워지는 걸로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 문화 상관없이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 중에 우리는 일단 무언가 봐야지만 무엇이든지 보여야지 우리가 결정을 하고 행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눈으로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말로는 보다라는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단순히 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영어에서는 어떨까요? 여기 세 가지 동사를 크게 가져왔습니다. See, watch, look. 이 세 가지 동사는 우리가 알기론 보다라고 알고 있죠. 그러나 이 see, watch, look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see라는 동사는
우리가 보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눈을 떴잖아요. 눈이라는 존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 때문에 이 사물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눈을 감으면 어떤가요? 안 보이죠? 근데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꼴 보기도 싫은데 눈을 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기 싫은 것도 앞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이 보이다, 즉 눈 때문에 우리 눈을 떴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보여서 나의 뇌로 들어가서 인지되는 것이 바로 see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 보여질 때 우리는 상황이나 존재 같은 것들이 저절로 우리 눈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인지하다, 인지한다는 말은 이 뇌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뇌로 들어간, 즉 일부러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을 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으로, 그래서 머릿속으로 인지되는 이 과정, 즉 이 행위가 바로 see입니다. 예문으로 I see a person 있네요. 그럼 나는 지금 나와 다른 하나의 사람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I see a person, 한 사람이 보입니다. 말 그대로 한 사람이 보여요. 그런데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 요즘 어떤 사람이 눈에 띄어, 어떤 사람이 좋아. 그 말은 한 사람이 유독 눈에 띄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보여요. 그의 얘기인즉슨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또는 그냥 말 그대로 한 사람이 눈에 보인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 내가 말 그대로 그 한 사람이 보이는 상황에서 그 한 사람이 이 보이는 상황에 영향력을 받나요?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인다고 그 사람은 무슨 영향력을 받는 건가요? 도대체 어떠한 이 주인공의 행동에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자, 그것은 C를 더 살펴보면 알게 되는데 C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실이 보이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진짜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면 이 눈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인지될 때 그 인지되어 들어온 그 a person조차 앞에 있는 person이 되겠죠?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있는 person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인지되어 들어온 이 see a person, 즉 이 see의 영향을 받은 이 머릿속, 내 머릿속에 있는 a person한테는 영향을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동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person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동사가 될 수 있죠. 그럼 이런 경우 어떨까요? 해서 나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영향력이 한 사람한테 넘어가서 결국 이 사람은 생각됨을 당해지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실제 있는 어펄슨이 있고 어펄슨이 내가 생각함으로 인해서 생각의 영향력으로 결국 이 어펄슨이 생각의 내 머릿속의 생각의 영향력을 받은 어펄슨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펄슨은 아이가 띵크하는지도 모르고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띵크의 영향력, 즉 아이 머릿속에 있는 어퍼스는 띵크의 영향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틀린 문장입니다. 여기에 오브를 적어야 돼요. 그 이유는 C는 말 그대로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대로 보여지고 그 보여진 모습대로 머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띵크라는 건 아이의 의지로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겁니다. 뒤에 있는 존재문을 막 바꿔내는 거예요. 자, 영어라는 거,
언어고 사실을 전달하는 거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think라고 하면 내가 생각을 했을 때 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 어퍼슨이 있는데 그 어퍼슨을 생각했을 때 그 생각하는 게 머릿속에 있는 어퍼슨이 진짜 이 사람과 같은 사실의 퍼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공부 못하겠네.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공부 못하는 A 퍼슨과 이 공부를 잘하는 A 퍼슨이 같은 퍼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C와는 다릅니다. 말 그대로 보이는 건 사실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사람이지만 띵크는 마음대로 아이, 주인공의 의지로 생각의 나라를 펼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제 머릿속에 있는 사람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즉 주인공이 나온 이 생각의 영향력은 누구한테도 가지 못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생각만 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 전치사 of에서 a person이라는 명사와 합쳐져 전명구가 되어 수식어 부사가 되어 think를 꾸며주게 되죠. 그러면 나는 생각하는데 생각이 어떻게 나오느냐?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나온 생각들, 그 사람은 이럴까 저럴까 어떨까 라는 think of a person, 즉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다라는 뜻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about a person을 적게 되어 한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 즉 한 사람에 관하여 생각하다라는 뜻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띵크는 자동차냐 타동사를 쓸 수 없냐 라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타동사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가능하죠. 네. 지금 여기 목적으로 대절이 나왔어요. 자, 이 상황을 사실이라고 믿는 점입니다. 결국은 이 내용을 어디로 집어넣고 있죠? I라는 이 사람의 머릿속으로 영향력을 집어넣고 있죠. 이 대세 내용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실제 있는 사람과 다르게 이건 그냥 내용이에요. 우리는 내용을 생각하는 건 가능하죠. 그 내용을 머릿속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타동사로 사용하여 목적어가 대절이나 사실 또는 기사, 거리 뭐 이런 것들 내용 같은 거에서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I see that you love her. 지금 여기 대절, 이 대절은 C의 목적으로 들어간 명사절이에요. 왜냐면 말 그대로 you가 그녀를 사랑하는 정말 저 상황의 사실이 보일 수 있잖아요. 유가 하는 행동이 그녀한테 아주 특별합니다. 그 행동이 진짜 눈에 보여요. 그럼 말 그대로 그게 보이는 거죠. 그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I see that you love her. 나는 네가 그녀를 사랑하는 게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알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자, 또 I see you love her. I see you loving her. 이거는 지각 동사 목적어 원형 부정사 또는 ing 부정사 현재 분사 라고 많이들 외우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지각한다는 건 눈으로 인지하건 코로 인지하건 감각기관들을 인지함으로 통해서 뇌로 보내는 게 인지입니다. 뇌로 보내지 않고 단순히 감각만 하는 거
미각, 청각, 후각, 촉각, 시각 이 근각까지만 한 행위는 오감공사고 이 오감을 통해서 뇌까지 전달하는 게 바로 지각동사예요. 인지동사입니다. 그럴 때 이 지각동사, 인지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목적격 보호로 원형부정사나 ing 부정사를 쓸 수 있다. 현재 분사를 쓸 수 있다. 라고 많이들 외웠을 거예요. 사역동사와 함께 많이 외웠을 것 같은데. 자, 왜 그게 투부정사는 안 되고, 심지어 사역동사에서 원형부정사만 된 것처럼 쓰이는 게 아니라, 여기 왜 ing 형태인 현재 분사까지 같이 쓰일 수가 있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암기만 하고 넘어가셨을 경우가 많은데, 자, 말 그대로 지금 요 상황이겠죠. 나는 보입니다. 조그만한 상황이 보여요. 오형식의 조그만한 상황이 보여요. 그럴 때 유가 지금 당장 그녀를 사랑하는 지금 현재의 사진이 보일 수 있겠죠. 또는 유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사랑해온 어떤 동영상,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랑해오는 모습이 보이는 것도 가능하죠.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현재 사진을 들을 수도 있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동영상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각동사라는 건 원형부정사와 ing부정사의 형용사준용법인 현재분사가 목적격 보호로 나온 게 가능합니다. 그럼 왜 투부정사는 안 될까요? 자, 미래 사진이 바로 투부정사인데 네가 그녀를 사랑할 걸 우리가 어떻게 보이나요? 우리 인간은 미래를 예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언가들 뭐 예견한다고 하는데 100% 사실일 수는 없어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사진을 보인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C 삼형식 또는 오형식으로 쓰이는데 사형식이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뭐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어떤 다른 존재가 또 다른 존재물을 소유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식은 안 되고 또한 이형식도 안 됩니다. 이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동사가 seem, 비슷한 동사가 appear가 있네요. 말 그대로 보여지다죠. 이거는 보이답니다. 이건 보여지다는 거고. 이 등장, 즉, 추측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ee는, 왜냐면 그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형식은 될 수 없어요. 뭐, 그러면 I see. 요거는 1형식 아니냐. 사실은 뒤에 여기 all 또는 it 또는 that 주어로 해갖고 뒤에 어떤 존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I see 하면 무슨 말이 되죠? 알겠어. I see, 알겠어. 그 이유가 뭔가요?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보입니다. 아, 그러니 보인다는 얘기는 알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보이다라는 뜻이 알겠다라는 뜻도 뭐 있고 다양한 뜻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C의 진짜 뜻은 보이다.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입니다. 보이다. 자, watch. watch 또한 인지동사예요. 그런데 C 같은 경우는 상황이나 어떤 존재가 보여지는 거였다면 watch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보여지는 겁니다. 즉, 움직임의 존재, 움직임의 상황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watch out, 이거 조심해 라는 뜻이잖아요.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out 하고 watch out 하고 큰 소리로 전달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자, 이 명령법에 따라야겠죠. 이 사람이 말한 you do의 대상은 바로 B입니다. 그러면 watch out 이 외에 조심해 라는 말이 되냐면
와치는 말 그대로 즉 이 B라는 존재의 바깥을 보란 얘기입니다. 아웃. 바깥을 보란 얘기예요. 그 바깥을 보는데 보는 것의 초점은 바로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볼 거예요. 그럼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자동차가 막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움직임을 통해서 이게 나한테 올 것이다 라는 걸 인지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피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조심하다는 뜻이 만들어진 겁니다. 변화를 체크하면 우리는 그 변화로 인한 예상을 하고 위험을 피할 수가 있죠. 그래서 눈으로 인지하다. 와치아웃이 1형식 가능하죠. 자, I watch TV. 요 TV에서 만약 어를 붙인다면 요건 틀린 문장이래요. 여기에 어는 무조건 없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어라는 부정관사는 뒤에 있는 이 명사 존재물을 실제 존재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자, 마치라는 건 어떤 거죠? 움직임, 즉 변화를 눈으로 감지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실제 존재 ATV는 말 그대로 이 기계 TV 장치예요. 실제로 있는 TV니까요. 그 장치를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체크할래야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TV를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TV라고 쓴다고 하면 이거는 TV의 정의를 뜻하게 되는 거죠. 그럼 TV라는 정의나 의미가 뭔가요? 막 그 장치에서 나오는 그 그림을 우리는 TV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정의 속의 TV는 그 영상이 움직이는 게 바로 TV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TV죠. ATV가 아니라 TV, 그냥 TV, 움직이는 TV. 그래서 I watch TV. 나 TV 본다. 왜냐면 TV라는 것은 그 안에서 영상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TV를 볼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도 이것과 비슷하네요. 그가 지금 당장 하는 움직임 볼 수 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온 움직임 변화 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형식 충분히 가능하죠. 4형식은 당연히 안 됩니다. 제가 단순히 동작 감지한다고 누군가가 무엇을 소유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자, 여기 look. look을 보다 라고 외우신 분들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look을 한번 명사로 써보죠. 그러면 school look, military look, look 뜻이 뭔가요? 이거 모습입니다. 모습은 뭐죠? 외형이에요. 외형. 즉 look을 동사로 쓴다면 외관의 형태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모습을 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자,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어떤 존재의 모습을 잡으면 그 존재가 그 모습대로 변하나요? 우리는 그 존재를 그냥 see, 받아들이는 겁니다. 절대로 그 외형을 잡는 건 불가능해요. look이라는 건 모습의 외형의 영향력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향력을 만약에 타동사로 보낸다면 진짜 이 존재의 뭐 가령 힘이라고 한다면 힘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의 외형의 모습을 진짜 그대로 잡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의 모습을 그대로 잡아버린다는 뜻이 됩니다. 이 룩은 눈이랑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지만 룩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동사예요. 말 그대로 외형이니까요. 그런데 왜 보다라는 눈으로 하는 영향력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오감 중에 외형의 영향력을 잡을 수 있는 건 시각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을 통해서 외형을 잡는다고 제가 외형을 잡는 게 아니라 그 본질대로 외형이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 외형의 모습을 영향력으로 끼칠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외형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 look은 무조건 자동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외형의 영향력을 잡는데 외형에 잡는 영향력은 말 그대로
시각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죠. 결국은 시각, 즉 외형을 잡다. 내가 시각하는 게 결국은 자동사로서 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뒤에 정면부로 룩이 어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셋은 뒤에 있는 존재를 점으로 만듭니다. 에셋은 점이에요. 그러면 이 U라는 존재가 점이 되니 내가 시각화하고 외형 잡는 게 점이 U로 U라는 점에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누군가를 점으로 외형 잡으니 결국 이 점으로 외형 잡는 어떤 대상이 눈에 보이겠네요. 그래서 룩에 시 보다 라고 많이들 외워지는 수거 중에 하나죠. 그리고 look for. 자, for라는 것은 뒤에 있는 존재물을 목적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각화하고 외형화하는, 즉 보는 행위를 한 목적은 유예요. 그래서 유를 목적으로 계속 시각화하고 외형 잡는 행위를 합니다.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하겠죠. 그래서 이 목적을 두고 외형 잡는다는 얘기는 찾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look for는 찾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to의 진짜 의미는 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각화하는 곳의 모든 상황의 끝은 유가 되겠죠. 결국은 그한테 항상 눈이 향해 갑니다. 결국은 눈이 가다, 그를 향해 보다 라는 뜻이 됐네요. 자, 오는 접촉을 의미합니다. 자, 접촉은 뭔가요? 붙어있죠. 그래서 제가 하는 시각의 행위의 모든 영향력들이, 이 외형자는 영향력들이 유한테 접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다, 계속 그한테 눈이 가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look after. after는 이후를 얘기하죠. 뒤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뒤를 시각화한다, 뒤봐준다, 어떤 존재의 뒤를 계속 봐준다는 얘기는 돌봐준다는 얘기겠죠. 자, of은 위쪽이라는 뜻입니다. 위라는 뜻이 아니라 위로 향해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를 향해서, 그를 유를 위로 향해서 시각화시킨다. 즉 위쪽으로 시각화시키니까 올려다보다 또는 존경하다. down은 반대로 아래로 입니다. 그래서 내려다보다 또는 무시하다 의 뜻도 만들어지겠네요. 자, look은 말 그대로 외형의 영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you, 자, look, feel, sound, smell, taste 같은 이 오감 동사에서는 전명구 like 더하기 명사를 유일하게 보호로 가집니다. 그래서 너는 소년과 비슷하게, like의 진짜 의미는 비슷함이에요. 그래서 뭐뭐처럼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러니까 비슷함이라는 얘기는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비슷해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년과 비슷하게 보인다. 왜냐면 소년과 비슷하게, 비슷한 상태로 look, 즉 외형 잡는 영향력, 유가 이 상태로 외형 잡는 영향력을 하기 때문에 소년처럼 보인다 라는 이용식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유가 어떤 상태로요? 행복한 상태로 외형이 잡혀간다는 얘기는, 즉 유가 행복한 상태로 보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룩은 타동사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타 존재의 외형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he looks me in the face 해서 삼형식 타동사가 나와버렸네요. 그럼 제가 이거 잘못 설명해 볼까요? 아닙니다. 자, 끝까지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he는 주어입니다. look은 말 그대로 보다라기보다는 외형의 영향력을 잡는 거예요. 즉, 그가 나를 외형의 영향력을 잡아요. 그래서 그가 나를 외형의 C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C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외형이 잡힙니다. 근데 룩은 외형을
나의 외형을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닌데도 그가 외형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기 in the face라는 전면구가 앞에 있는 상황을 수식해주면서 나라는 존재를 얼굴 안에 가둬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가 외형 잡는데 나를 외형 잡는데 그가 내 얼굴만 외형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있을 텐데 그 사람은 나를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저의 외형은 얼굴로 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저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일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신체 부위로 한정을 해버리면 나라는 모습이 어떻게 되죠? 결국 외형의 영향력을 받게 되겠죠. 나라는 그 전체 외형이 여기 얼굴로만 한정이 돼서 요 부분은 적어도 그 사람의 머릿속으로는 들어가 버리니 결국 나라는 존재가 그 사람 머릿속에서 바뀌어서 얼굴만 바라보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삼형식이 되는 겁니다. 이번엔 눈으로 말고 귀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볼까요? 여기 hear이 있고 listen이 있습니다. 그게 이 두 가지 동사를 나누는데 자, 둘 다 듣다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hear은 아까 see와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귀가 뚫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로 누군가가 소리를 내면 듣기 싫어도 어떻게 되죠? 들리죠? 그게 hear, 즉 소리를 인지하다입니다. 그래서 I heard a sound, 어떤 소리가 들린 거죠. 내가 그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어떤 소리가 그냥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뇌로 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가 났네 라고 하는 게 I heard a sound예요. 그리고 여기 hear이 오형식으로 쓰이는 경우와 같이 I hear him, 들리죠? 들리는데 어떤 상황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라는 존재가 노래를 지금 당장 하는 게 들릴 수 있죠. 그가 지금 당장 노래하는데 들릴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사진 들릴 수 있습니다. 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가 노래해온 거 들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형식, 오형식 가능하고 사형식은 안 됩니다. 주인공이 아무리 희열한다고 해도 뭐 어떤 존재가 또 다른 존재를 소유하는 상황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식은 안 되고 뭐 이형식 같은 경우에 어떤 상태가 들리지는 않겠죠. 자신의 어떤 상태가 들리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는 뭐 누군가가 내가 어떠한 존재로 들리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형식 될 수 없습니다. 뭐 이형식은 굳이 쓰려면 가능합니다. 존재 없이 그냥 뭐 들렸다 라고 쓸 때 목적어를 생략하고 마치 쓰는 일형식으로는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목적어가 존재하는 거겠죠. 모든 의미의 동사들이 일형식은 웬만하면 다 가능하다. 자동사가 다 가능하다. 완전 자동사가 가능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listen은 말 그대로 귀 기울이다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저렇게 기울여보는 겁니다. 이 귀를 기울여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울인다고 어떤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까요? 절대 안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listen은 항상 자동사로 쓰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일형식 같은 경우 가능하겠죠. listen up, 귀 기울여라. up, 더 높게, 즉 집중해라 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죠. 더 많은 귀를 기울여라 라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I listen to music. 그러면 여기서 전면구 내가 지금 귀 기울이는 행동을 하는데 기울인다는 건 어느 방향을 끝으로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isten to music, 음악에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는 주위에서 듣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께 listen 이라고 딱 한마디 했다면 그거는 집중하세요 라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면 저한테 귀 기울이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귀로 하는 거 했고 이제 소리와 관련이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 sound라는 얘기는 즉 sound라는 얘기는 소리라는 영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I sounded well. 나는 소리에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것도 잘 행사했다. 나쁘지 않게 영향력 행사했다. 소리라는 영향력 행사했다. 그래서 내가 잘 소리를 했다라는 뜻이 돼요. 어떤 소리를 냈는지 모르겠죠. 아무튼 소리를 잘 냈다는 뜻이 되는데 여기 있는 경우 이 형식 한번 보실까요? 자, 소리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세서부터 나온 소리의 영향력이 훌륭한 상태로, 즉 it과 뒤에 있는 이 great가 같은 상태로 소리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결국 이시 상황이 좋은 상태로 소리가 나겠네요. 결국 그것이 훌륭한 소리처럼 들린다라고 의미가 바뀌겠네요. I sounded a bell. 그러면 내가 소리의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 소리가 어디로 가죠? 벨한테 갑니다. 결국 소리의 영향력은 벨한테 가서 벨이 소리가 나겠네요. 그래서 삼형식이 되는 구조를 볼 수 있네요. 자, 사운드가 말 그대로 소리하는 영향력이에요. 소리는 이런 것도 소리입니다. 소리 나죠. 그래서 이것도 다 사운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인간들은 어떠한 신체를 이용해서 소리를 낼까요? 바로 입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죠. 그래서 say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게 바로 아까 사운드처럼 소리를 내다인데 입으로 소리를 내다라는 뜻입니다. say는 우리가 흔히 그냥 말하다 라고 알고 있을 텐데 절대 말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입을 이용해서 소리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입으로 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괴상한 소리도 낼 수 있죠. 막 외계어 같이 막 빠라바빠빠빠빠 막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오오오 막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래퍼들이 Say yeah, 명령문입니다. Say yeah 하면은 이 사람들이 you do. 너네들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예라고 입으로 소리 내라. 그러면 관중들이 뭐 합니까? 예 하죠. Say oh. 그러면 관중들이 뭐 합니까? Oh 하죠. 그래서 이 say가 입으로 소리 낸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you say. 자, 소리 내는 거. 상황을 소리 내지는 못하겠죠. 소리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입에서 나오는 그 진짜 소리, 그 진짜 소리만 낼 수 있기 때문에 삼형식을 쓸 수 있어요. 그 나오는 소리가 바로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소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실제 소리가 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진짜 실제 소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왔던 소리 냈던 직설화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you said to me 당연히 전명구고요. 뭐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You said I am happy now 라고 했다는 그 진짜 그 당시에 you가 소리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I는 you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 소리내는 게 진짜 소리만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실의 내용 또한 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직설화법이 아닌 간접화법으로서 어떠한 내용을 그 당시에 소리냈는지 어떤 내용을 소리냈는지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You said to me 에게 목적어가 뭐가 되겠죠? That you 그 당시에 과거의 you가 왜냐하면 said한 당시의 you가 내용이니까요. were happy then 그 당시에 행복했다 라고 하는 간접화법을 목적으로 갖게 되겠죠. 그래서 둘 다 어쨌든 소리내는 거기 때문에 삼형식으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형식이 될 수 없어요. 이형식도 불가능하죠? 일형식도 뭐 일형식은 단순히 목적어를 제거하고 쓰는 형태의 일형식은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냥 단순히 소리냈다 라는 의미 정도고요. 뭐 오형식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텔. 텔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말하다 라기보다는 전달하다예요. 전달하다.
근데 그 전달을 뭘로 하냐면 입으로 전달하는 걸 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이렇게 집어갖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온 소리를 이용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용을 입으로 전달하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항상 목적어가 내용이 나와야 돼서 삼형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tell, 내용. 만약에 전치사가 나온다면 전치사는 to가 돼야겠죠? 왜냐면 내용이 전달되면 to에게까지 끝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삼형식 가능하고 여기 보면 사형식도 가능하죠. 말 그대로 전달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리를 전달하면 you라는 존재가 이미 한번 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내용의 이야기를 머릿속에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형식 구조 가능한 겁니다. 또 오형식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tell이라는 건 어떤 내용을 입으로 전달하는데 그라는 존재가 요 상태, 즉 이 미래에 이렇게 할 상태를 말한 거예요. 전달한 거예요. 그 보고 study English 하라고 전달한 거죠. 이 내용을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목적격 보고 한 상태를 전달한 거기 때문에 5형식 또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tell은 3, 4, 5형식이 가능해졌네요. 자, speak.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말하다에 가까운 의미인 것 같아요. 자, speak, 말, 하다죠? 말입니다. 그러면 speak의 말의 영향력은 무엇으로 갈 수 있을까요? 즉, 언어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말이잖아요. 그죠? 소리로 하는 말. 그렇기 때문에 speak out 하면 그 소리내고 있는 speak 밖으로 언어, 즉 대화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라. speak out, 언어. 이상한 소리를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말, 언어를 끄집어내라는 얘기예요. 자, I can speak English. speak은 말 그대로 말이기 때문에 말의 영향력은 언어가 되겠죠. I can speak English. 그래서 이렇게 목적으로 영어가 되고 영어는 당연히 말하는 존재로 이 말을 하면 그 영어 지금 말하는 이 영어는 이 말의 영향력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활용되는 쓸 수 있는 거죠. 사용식 말한다고 어떤 존재가 또 다른 존재를 소유한다는 거 불가능하니까 사용식 안 되고 오형식 또한 내용을 그냥 언어를 말하는 거지 어떤 상황이 되도록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형식 탈처럼 오형식은 불가능합니다. 자, 토크는 대화하다라는 이야기하다라는 영향력입니다. 그 대화와 이야기의 영향력을 받는다면 목적어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사람을 대화나 목적으로 만드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하다 플러스에다가 그 내용의 대화가 목적으로 이미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토크는 자동사로 쓰입니다. 완전 자동사 일형식으로 주로 쓰여요. 그래서 I talk to him, 누구를 향해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건네다. 그리고 I talk with him 하면 누구와 함께 대화하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영어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주요 동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 자주 쓰이고 자주 눈에 보이고 자주 귀에 들리는 단어들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여러분들이 외울 수밖에 없었던 단어예요. 그 이유는 이 각각의 단어들을 진짜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전을 뒤져 꼭 1번 뜻만 외우거나 너무나 많은 다양한 뜻을 다른 뜻으로 외워와서 각각의 문장마다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기 힘들었고 그로 인해 그림 그리기가 매우 어려웠던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의미로 여러분들이 의미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 단어들은 정말로 쉽고 또 이해하기 수월한 핵심적인 주요 동사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원 의미들을, 진짜 의미들을 꼭 머릿속에 상기시키고 그림 그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